네, 안녕하세요. 풍류 공작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그 영상이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지금 영상 두 개를 섞어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렇게 미리 꼬막 미는 연습하고 뭐 판치기 코일링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라 했는데, 그럼 연습하고 난 다음에 흙이 이제 딱딱해져요. 흙이 아무래도 수분도 뺏기고, 그래서 흙이 좀 건조해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무조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그 다음에 모아놓고 나중에 처리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딱딱해졌다 싶으시면은 이런 분무기에다가 물을 좀 하셔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물 뿌리실 때 이렇게 한 곳만 뿌리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방면에다가 물을 좀 뿌려주세요. 이런 비닐에다가 넣어서 기왕 지금 수분을 줬는데 또 마르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싸서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흙이랑 같이 놔두면 이제 구분이 안 되겠죠. 그안 쓰셨던 흙이랑 구분이 되게 다른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꼬막 연습을 하시고 뭐 작업하실 때 쓰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있는 이제 원통 형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판을 쳐서 바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땅량을 잘라주시고, 저는 지금 책상이 이렇게 나무판이라서 그냥 하는데, 이런 나무판을 준비하신 분은 나무판을 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시면 좀더 편하겠죠? 이게 그냥 일반 책상에서 하면은 좀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판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도중도중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지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밀기만 하면은 흙이 밀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흙과 흙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좀 밀도가 낮아져요. 흙의 밀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흙 사이를 좀 조밀조밀하게 해두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정도 두께가 나왔는데 이 정도 두께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솜물레 넣고, 저번에 만들었던 부직포. 이거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기물이 좀 사이즈가 크면, 이렇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도 이렇게 밀리진 않거든요. 흙 자체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좀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가끔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물레도 가벼워서 밀리거든요. 판을 먼저 이렇게 판에 물기를 주고 바닥을 붙여줄게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빈통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맨 처음에 만드실 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겠는데 원통형이 무엇인가 하면 다 됩니다. 이런 원통.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부분만 쓸 건데 이 부분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안쪽으로 굴곡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평평한 거면 무조건 돼요. 평평한 소주병도 되고 맥주병도 되고 프링글즈 통으로 많이 해요. 사실은 많이 하기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만들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흙이 나중에 다 구웠을 때 흙이 수축을 하거든요. 수축을 해요. 그럼 볼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cm가 조금 넘죠? 10.5 정도 되는데
대부분 그럼 구웠을 때, 다 완성을 했을 때요. 다 구웠을 때 요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만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만한데, 실제로 구웠을 때는 여기 지금 요 폭이 보이시나요? 그게 한 8cm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었을 때 요 안에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만한 걸 구웠을 때 요만하게 틀을 만들어서 구웠을 다 구웠을 때 요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요. 요만한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것보다 만드실 때 맨 처음 사이즈를 재질 때 좀 더 크게 만들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통은 그냥 이따가 만들 때 안쪽까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 좀 큰 통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제 각 사이즈 이런 통 같은 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통을 잡고 이 나무칼이나 이쑤시개로 살짝 대고 선을 그어줄 거예요. 선을 이걸 나무칼로 이렇게 긁어서 잘라내실 때 한 번에 이렇게 쑥 긁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한 번에 쑥 긁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홈을 내고 다시 그 홈을 따라서 조금 더 깊게 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힘을 이렇게 쑥 한 번에 받기 때문에 좀 표면이 거칠어져요. 이렇게 하면 흙이 밀려가지고 흙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잘라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도 이렇게 약간 홈만 파는 느낌이었죠? 이 상태에서 지금 떼지 마시고 다시 홈을 따라서 천천히 돌려가면서 저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니까 이 부분이 아까 그 센터에 잘 맞을수록 작업하시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자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렇게 거의 다 자른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힘을 살짝만 부어주셔서 긁어줍니다. 그 다음에 주변 흙을 먼저 치워줄게요. 흙을 치우실 때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이 부분에다가 홈을 이렇게 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듯이 처리를 하시는 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살짝 붙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흙과 요 부분 사이에 칼로 살짝 긁으면서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옆면을 만들어 주기 전에 이걸로 이쪽을 살살살살 긁어서 살살살살 긁어서 밑작업을 먼저 한번 해줄게. 코일링 긁어주신 부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발라주시고요. 꾹꾹 눌러줍니다. 하시다가 끊어져도 그냥 이 부분을 끊어진 부분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거기다 이어서 다시 붙이시면 돼요. 끊어졌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다시 이걸 다 띄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도구 있죠? 이 도구에 스틱바에 물을 묻혀서 이 원통은 끝까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부분을 먼저 다리에 붙여줄게요. 헤라나 스펀지 면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물기를 충분히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너무 지금 깔끔하게 다듬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만 다듬어주세요. 적당히만.
어차피 이게 지금 이 벽을 왜 쌓은 거냐면은 이렇게 이게 바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바닥이라고 했을 때 이제 벽을 쌓을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벽하고 바닥하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작업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칼을 눕혀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벽이 이제 이렇게 서면은 이제 바닥을 닦기가 이렇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둔 거고요. 이제 다시 이제 또 다른 흙을 준비를 하셔서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건 판을 치는데 판을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으로 쳐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에 이긴 부분이 둘레가 되고요. 이 짧은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흙을 쳐줄게요. 자, 이렇게 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더 얇아져요. 이렇게 흙을 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보다 좀 얇아지거든요. 모양이 좀 많이 벌어졌죠? 저는 이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직사각형을 약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면을 깔끔하게. 그러면은 아까보다 이렇게 얇았던 부분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더 힘을 유지하면서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흙을 치실 때 이쪽을 지금 제가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계속 한쪽을 치는 것보다 최소한 이렇게 뒷면이죠, 이거는. 이렇게 앞뒤로 흙을 이쪽 한 번,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쳐주는 게 아무래도 흙의 전체적인 밀도가 비슷하게 되니까 더 좋겠죠? 최대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만들어줄게요. 이걸 손에 걸치기 하나, 손으로 한쪽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보면은 이 부분이 요렇게 지금 안쪽으로 좀 전체적인 두께는 지금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려 들어가니까 나는 요 정도 두께를 밀고 싶어. 그이 부분을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밀대나 이런 헤라로 이쪽을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흙을 집어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직사각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막 무조건 직사각형이어야 돼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직사각형에 유지를 했을 때 우리가 넓은 면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이긴 면이 이제 이렇게 원통 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길을 어떻게 되냐면은 헬 놓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바퀴 굴려보세요. 그럼 대충 길이가 나오죠. 저는 여기서부터 쓸 거니까 여기 꽂고 한 바퀴 반 바퀴 그죠? 저는 여유 있게 조금만 더 넓힐게요. 그리고 길이가 아주 약간 부족하실 때는 그냥 이거를 한번 이렇게 살짝 들었다가 살짝만 늘려주세요. 이게 막 심하게 막 잡아당기면 안 되지만 아주 약간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판이 쳐졌죠? 그럼 그거를
저는 한 이 정도를 쓸게요. 자를 살짝 누르면 붙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흔들리니까 아주 살짝만 꾹꾹 눌러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위를 스무스하게 한 번 정도만. 그러면은 흔들리질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나무 칼로 천천히. 항상 여러 번 흙을 자르시거나 뭐 이렇게 꺾거나 하실 때는 항상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쪽을 슬쩍 들면은 떨어져요. 여기서 길이를 잘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서 전 이쯤에서 한 번 더 잘라볼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따가 이 만들 때 안쪽까지 보여드리려고 해가지고 지금 좀 큰 거를 너무 이제 밑판이 좁으면은 이따가 안쪽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 면적이 좀 길어졌는데 처음에 이렇게 큰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소주병이나 뭐 프링글즈 병, 프링글즈 그 과자통 이제 그런 걸로 좀 폭이 작은 거부터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신문지를 붙여줄 건데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바닥 만들 때 옆에 흙을 이러고 둘렀잖아요. 그 부위만큼 약간 들어줘요.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문지를 이 흙 이 부분에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줘요. 이런 식으로요. 신문지를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살살 달래서 같이 잡아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따라서 끝까지 감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더 이제 만들기 편한 방식으로 만들 건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좀 이렇게 안 맞네요.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맞춰서 해주시면 됐고 그 여기서 나는 완전하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만들기 쉬운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이 부분을 보시면은 한 바퀴는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가 다 이렇게 한 바퀴를 감고 여유분을 조금 줘서 잘라낼게요. 그럼 지금 한 바퀴가 돌고 이 부분이 남았죠? 그 부분에 완전히 끝부분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끝부분 조금 안쪽에다가 이렇게 긁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완전히 끝부분은 긁지 마시고 그 안쪽 부분을 붙여서 이렇게 안쪽 부분만 이렇게 이 부분을 완전히 다 긁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보면은 대충 여기랑 요쯤이면 닿겠다 싶잖아요. 그 부분도 살짝만 긁어줄게요. 이 부분을 잘 잡고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들어봐요. 요런 형태가 되겠죠? 요런 형태가. 이 아까 만든 밑판에 이제 껴줄 건데 원통 밑바닥에 대고 이러고 긁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러고 이제 이 부분 겉면
이 밑으로 쏙 들어가겠죠? 이렇게 위에 잘 두시고, 이런 쪽에서 옆에서 시야를 두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들어가도록 살살살살 만져주면서 끼우는 거죠, 바닥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끼워줍니다. 신문지랑 이 안에 원통을 같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안에 원통만 먼저 드러낼 거예요. 드러낼 때 옆면이 이제 살짝 붙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비틀어가면서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싹 빼줍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돌돌돌돌 감아가면서 빼주세요. 깔끔하게 빠지죠? 이 부분이 아까 이제 만들어서 턱을 올린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밑판이고,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이렇게 벽으로 붙여줄 거예요. 다시 요런 도구를 이용해서 항상 이런 그 벽면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내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옆 벽면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치고 항상 바깥을 받치고 이런 하드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위로 붙여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위로 하는 것보다 약간 몸쪽으로 당기듯이 하면서 붙이는 게 조금 더 붙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붙입니다. 이거를 붙이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벽면이 조금씩은 이제 일그러지거든요, 형태가. 이제 그걸 너무 형태가 많이 일그러진 게 아니라면은 지금은 살짝 무시하시고, 살짝 그거는 뒤로 두시고, 일단 바닥면을 이쁘게 붙이는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붙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스펀지나, 이런 주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더 다듬어 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스펀지를 들때이 벽면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건드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면을 최대한 안 건드릴게. 지금 이게 안 말랐잖아요. 그 맞으면 흠통흠통합니다. 그요 상태에서 조금 마른 다음에 조금 마르면 얘가 약간 딱딱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붓에다가 붓으로 그 부분에 이렇게 물기를 주고 면봉이나 이런 스펀지를 이용해서 다듬어 주시는 게 훨씬 다듬기가 편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요걸로 이렇게 삭삭삭삭 쳐주면서 작업을 하기도 훨씬 쉽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 옆면이랑 바닥을 이어줬다. 그냥 그 정도 느낌이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건조가 된 상태인데요. 완전히 다 마른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움직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있죠. 그때보다는, 그쵸? 확실히 어느 정도 굳어서 그게 좀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럴 때 이제 이 상태에서 스펀지나 이런 헤라 아니면은
면봉을 이용해서 이 안쪽 면을 지금 이제 완벽하게 다듬어 줄 거예요. 얼마나 다듬어야 하나요? 가끔 제가 옛날에 이제 수강생을 받아서 수업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때까지 다듬는 거죠. 이걸 한번 뒤집을 건데요. 그 전에 이 부분을 이쁘게 원통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다듬어 주시고, 이걸 떼실 때 이 바닥판이랑 지금 이 밑판이랑 아마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바닥판이 같이 딸려 올라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칼로 이 부분을 제일 바닥 부분을 살짝만 긁어주시고, 너무 세게 떼지 마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해주시면서 떼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정 안 떨어진다 그럼 조금 더 두세요. 그냥 건조가 돼도 조금 더 있다가 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드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집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하신 다른 나온판을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냥 놔요.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밑판을 떼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뗐습니다. 아래판을 잡고 윗판을 잡고 호잇 하고 다시 보이 이렇게 하고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 번에 확 뒤집으세요. 과감하게 이걸 오 그럼 찌그러질 것 같아 그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그쪽으로 힘을 아무래도 이 판 두 개를 잡은 손의 힘이 이런 식으로 힘이 가해져 가지고 더 많이 찌그러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잡고 과감하게 한 번에 이렇게 과감하게 뒤집으세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바닥을 떼놨죠. 이렇게 드러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든 스틱도우로 이렇게 한번 가볍게 그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붙이면 이제 안에 기포가 찰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은 만지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만지시면 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지지 마시고 이 겉부분만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메꾸다 보면은 이 부분은 많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조금 덜 깎이고 이 부분은 많이 깎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상관없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지저분한 부위를 없애주는 게 지금 이 작업의 1차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닫아버리면 안에 기포가 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흙을 내려서 공간을 없애주세요. 뭐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코일링이 좀 익숙해졌다 그러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코일링을 좀 이렇게 균일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시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아까 바닥에 이 안쪽 있죠? 안쪽에 한 것처럼 이렇게 최대한 평을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다듬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굽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헤라나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방금 보여드린 코일링을 해도 이게 평이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뒤집어 놓으면 덜그럭덜그럭 거린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흙을 이렇게 쥐신 다음에 코일링을 살짝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두께는 한 엄지손가락 정도 두께가 좋겠네요. 엄지손가락 두께.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그 정도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두께를 만들었다. 그럼 이거를 보시면은 가운데를 자르고 다시 겹쳐서 가운데를 자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슷한 최대한 비슷한 크기의 이제 네 덩이가 나오잖아요. 이것 중에 가장 비슷한 크기의 세 덩이를 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쓸 거냐? 그 왜 이렇게 자르냐? 이렇게 잘라야 크기가 거의 제일 비슷하거든요. 이게 약간 크네요.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요거를 동그랗게 다 만들어 주세요.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원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 부분이 좀 얇고 이 부분이 굵게, 그리고 이 굵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쳐주세요. 세 개 다요. 한쪽을 조금 얇게 만들고 굵은 쪽을 통통통 이렇게 해서 통통통. 그리고 이거를 이제 바닥 굽으로 쓸 겁니다. 크기를 보시면 대충 크기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이걸로 세 방향, 하나 중심을 대략 중심으로 이렇게 세 방향으로 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바닥에도 긁어주시고 물을 살짝 그리고 놓고 꼭 눌러주세요.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겠죠? 긁어서 물을 묻혀서 긁어서 물을 묻혀서 꼭 붙여주시고 이제 다시 이 도구로 이 부분을 이 주변 부분 있죠? 주변 부분을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은 또 똑같겠죠? 물을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스펀지나 도구, 막대 도구나 저 주걱으로 이 부분을 매끈하게 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저희 1차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리를 왜 세 개만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다리를 네 개를 하잖아요. 네 개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겠죠. 1, 2, 3, 4
이때 다리가 한쪽이라도 짧거나 하면은 균형이 안 맞아서 덜그럭거려요. 근데 이렇게 세 개로 맞춰 놓으면은 한쪽 다리가 약간 짧더라도 혹은 다른 한쪽 다리가 약간 길더라도 덜그럭거리는 게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춘 거고요. 요 아까 만든 다리 부분 있죠? 다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톡톡톡 쳐서 이제 요 정도 크기 정도로 만들었는데 꼭이 크기가 아니어도 돼요. 이거보다 요런 식으로 더 작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가운데 이배 부분이랑 이 바닥의 가운데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또 말랑말랑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를 막, 아, 또 이쁘게 막 다듬어야겠어. 깔끔해야 돼. 지금 당장.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이 상태로 그냥 좀 두시고 바닥 부분이랑 이 다리가 어느 정도 굳으면 다시 또 뒤집거나 아니면은 해가지고 나머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크기는 지금 한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저통으로 쑤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연필통. 요즘에 사실 연필을 펜 같은 걸 그렇게 많이 쓰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라 어쨌든 연습으로 만들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여러 가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했을 때 이런 벽 부분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밑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안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내가 생각한 건 이런 모양이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당연히 처음에 만들러 오시면은 이렇게 쫙 깔끔하게 쫙쫙 이래가지고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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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벽도 샥 이런 느낌을 미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처음에 만드시면 그냥 안 이뻐 그리고 그냥 망가 버려요 이거를.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든 거를 웬만하면 가지고 계세요. 이건 정말로 나중에 물론 이게 모양도 못생기고 뭐 크기도 애매하고 그죠? 무게도 무겁고 그래서 놔두면 하등 쓸모가 없을지도 몰라요. 집에서 그냥 짐덩어리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나중에 구워서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구워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엔 반드시 좋은 추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만들어서 지금 못생겼어. 지금 꼴보기 싫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걸 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이렇게 만드신 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이렇게 좀 쓸모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좀 보관을 해두시는 게 그게 어떨까 싶어요.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 일기 쓴 거, 그 스케치북 같은데 뭐 그림 그리고 일기 쓰고 그거 그때 지금 다시 보면은 참 유치하고 그러지만 그게 다 추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만드신 것도 너무 못생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파기를 하거나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 가지고 계시면 추억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기본 형태 원통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뭐제 나름대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려서 좀 영상도 좀 길어지고 쓸데기 없는 말도 들어가고 좀 반복된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좀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기술로 제 또 다른 기물을 만드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쉬세요.